부당거래 같은 경우 류승환 감독을 흥행 감독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라고 소개드렸는데 여기에는 또 류승범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. 네, 류승환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 과정에서부터 검사 주향 역으로 류승범 배우를 생각했다고 하고요. 처음에는 검사 역할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지만 자기만이 생각한 어떤 검사의 모습, 자기만의 해석을 더해서 지금의 그 주향 검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보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류승범 씨 얘기하시는 그 어투가 류승환 감독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, 말투가 맞나요? 비슷하세요? 류승환 감독이 되게 좀 달변가요 평소에. 되게 웃겨요 사람. 엄청 순박하고. 유아인 씨요? 네. 예. 유아독정으로 나오는군요. 근데 그 마케팅팀에서 붙여줘가지고. 저는 앞으로 그 지구 침략하는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는 잘 못할 것 같은데. 예. 그건 돈도 많이 듭니다. 네, 많이 들고 예. 외계인들이 미국에 많이 가요. 우리나라로 안 오고. 예.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여기 살면서 예. 싸워야 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을 찾아서 예. 싸우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이야기를 탁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이렇게 계속. 이게 워낙 세시구나. 네. 진짜 정말 정말. 에너지가 많으시네.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승범 군이 연기했던 그런 부분들. 고장면들, 고장면.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대사 나오는데 아 뭐 내가 잘못했네, 아 내가 큰 실수했을 할 뻔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그 영화를 찍었으면 안 됐어. 내가 못 찍어서 그래. 아 진짜. 아 내가 잘못했네.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. 아 우리 공수사관 정말 대단하시네.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.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. 내가 약간 비꼬면서 하는 거.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. 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. 내가 잘못했어. 뭐 이런 거. 완전히 류승환 감독님이 됐어. 아 그거 진짜. 맞아요. 전망식 배우한테 이제 90도로 인사하는 거 있잖아. 정말 일 좀 잘합시다.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. 아 예. 아, 부탁드립니다. 아 예. 아. 골프장에서도 사실 유승범 씨가 막 하는데 인정.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. 정말 열심히들 살아. 아이고 다들 진짜 열심히들 산다. 열심히들 살아. 뭐 이런 그 유승범 씨가 했던 대사. 네. 그 시니컬한 거죠 사실은. 아. 근데 이 영화가 유승환 감독의 좀 어두운 부분들.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, 사실. 승범 배우가 여러 감독님 영화 하시잖아요. 근데 유승환 감독 영화를 할 때만 저는 훨씬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었거든요. 아, 저랑도 했었는데. 네. 이 여기서보다 유승환 감독 영화가 훨씬 좋더라고요. 그게 오히려 자기가 유승환 감독님이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가? 본인이 더 잘 안다는 이유로 게을러질까 봐. 아, 그건 맞아요. 맞는 거 같아요. 더 잘 아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더 나은 것을 네. 위해서 추구하는 이 본능이 더 발휘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